그럼 불맛 비슷한 맛이 뭐냐면 약간 눌린 맛이에요. 불맛과 눌린 맛이 사실은 참 이게 불맛이야 눌린 맛이야 어떡하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파를 계속 매볶으면 약간 살짝 태우듯이 볶으면 여기에서 불맛이 나요. 그러니까 양파를 굳이 불에 안 대고 그냥 양파가 타면은 거기서 그렇지, 불맛이? 우리가 둘에 다섯 명이니까 다섯 개? 라면이요? 라면 다섯 개. 네네네 다섯 개. 다섯 개 끓이는 거를 요령을 가르쳐주면서 할게. 아, 네. 다섯 개 끓이는 재료를 준비할 때 집에 이번에는 좀 손님이 오니까 대패 삼겹살 사놓은 거 있죠? 제일 무난한 식재고 가격이 제일 부담이 없는 식재라. 조리도 빨리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뭐 적당히 셋, 넷, 다섯 개 정도. 1인당 한 네다섯 개 조각을 준비해. 그 다음에 양파. 양파를 이렇게 해서 채 썰어주세요. 갈치를 저렇게 하고 싶다. 양배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자, 양배추하고 이렇게 있죠.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하고 고춧가루 정도. 그 다음에 진간장 좀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면 재료가 어느 정도 준비됐습니다. 쫓아줬어요. 네. 라면의 특성이 뭐예요? 끓이면 바로 불잖아요. 네. 그래서 볶기 시작하고 끓이기 시작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상표. 아, 상표. 아, 맞다. 아, 라면을 이게 라면이었으니까. 아, 빨리 끝나는구나. 의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대량의 라면을 끓일 때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라면 스프 빨리 모아놓고 라면 따서 준비해놓고. 왜냐면 스프 넣는 시간, 따는 시간 이 사이에 다 불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자, 기름 두르시고 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고기를 먼저 볶아요? 원래 선생님 그 삼겹살 볶을 때는 기름 안 두르셨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짬뽕의 특징이 뭐예요? 고추기름이 확 네. 아, 기름 고추기름을 더 나게 하려고 그리고 양파를 매 볶아서 분량을 내게 하려면 기름을 좀 넣어야 돼요. 이래놓고 여기에다 아까 얘기했던 파 넉넉하게. 양파도 원래대로 그냥 볶는 거라면 나중에 내게 집안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 미리 넣어야죠. 최대한 오래 볶아야 되니까. 볶는 거는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 거예요? 뭐 고기가 다 익을 정도까지? 뭐 고기는 아니면? 당연히 있고 양파가 약간 노릇해질 때까지. 아, 그 노린다 그랬었죠? 불맛 네. 나게. 만약에 해물 집에 해물 믹스 같은 거 있다거나 아니면 오징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이 누릿누릿 이제 양파가 누릿누릿해지죠. 네. 이 상태에서 양파가 충분히 볶아진 다음에 해물 딱 넣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고기 할 때는 같이 넣으면 고기는 왜냐면 기름을 같이 빼야 되니까. 아, 그러면 고기가 없으면 이제 식용유를 좀 넣고. 그렇죠. 볶다가 양파가 노릇노릇해지면 해물을 넣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렇게. 네. 물리라는 거 양파를. 네, 약간 타는 느낌? 노릇노릇해졌죠? 이거보다 더 해도 돼요, 노릇노릇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네. 상대적으로 되게 늦게 들어가는. 왜 일찍 안 넣냐면 일찍 넣으면 양배추에서 물 나오면서 이게 양파가 노릇끼리 해지는 게 아니라 물 나와서 질척질척해요. 아~
그 한쪽으로 몰아서 보면 아직도 지글지글 그리고 있어. 지글지글 기름에. 네. 그때 여기에다가 간장을 라면 하나에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된대. 그러면 한 다섯 개 끓이는 거니까 다섯 숟가락 정도. 싹 기름 쪽에다 이렇게 눌죠. 몰라요. 이 향이 좋거든. 둘. 셋. 넷. 다섯. 이른 다음에 가운데다가 다시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섞어줘. 이제 여기다가 물. 자,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부어주는데 보세요. 이게 물을 아까 내가 일부러 다섯 컵을 넣고 이걸 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많죠? 네. 오, 짬뽕이다. 국물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이거 그냥 여기다가 면 하면 짬뽕 아니에요? 스프 넣으세요, 스프. 스프. 자, 미리. 이거 건더기 스프는요? 넣어야지, 지금. 아, 이게 스프가 안 들어가요? 스프도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럼. 아, 스프 넣어야 라면 맛이 나죠. 자, 여기서 국물 좀 떠먹어보세요. 국자로 조금씩만. 자. 너무 많이 푸면 라면 끓이는데 나중에 도움이 나중에 불편하니까. 자. 와. 아. 그치? 맛있지? 와. 자. 이제는 끓고 있으면 이제 자. 준비하고 다 집어넣는 거야. 자. 빨리 집어넣어, 빨리.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면은 딱 풀어지면 바로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더 정말 빨리 끊어야 돼. 아. 왜냐하면 다섯 개를 덜다가 다 불어 터져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큰 데다가 한꺼번에 부어 놓고 알아서 퍼먹어. 딱 이게 낫지. 아. 다섯 개를 다 나눠주려고 하다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덜어먹게. 와우. 우와. 대왕짬뽕. 이거 저거 그거 아니야? 바지락 칼국수. 네, 바지락 칼국수. 와, 이거 진짜 스케일 장난 아니다. 엄청나다. 자, 면 보면 거의 안 퍼졌잖아요. 네. 풀어지기만 한 거지 아직 덜 익은 거 같잖아, 느낌이. 그럼 이 정도에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먹으면서 굉장히 꼬들꼬들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갑시다. 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보통은 이걸 들고 가서 먹게 되려고. 근데 그러죠. 보통 가닥집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보통은 가닥집에 다 있는데 이걸 세수대야로 쓰죠. 와. 와. 뭐야 이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어마어마해. 와. 어마어마해. 아, 기가 막혀. 와, 색깔 봐봐. 와. 야, 아까 선생님이 그 대패 삼겹살을 같이 넣고 볶은 이유가 지금처럼 고추기름처럼 이렇게 그렇지. 빨갛게 붕뜨네요. 이 고추기름이 식으로 확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대박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 누가 보면 그냥 짬뽕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강릉 가면 짬뽕 유명하게 하는 데 있거든요. 두꺼운 면. 근데 라면 끓 나는 이거 끓이잖아. 마지막에 면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야, 진짜 불맛이 나네요. 불맛이. 양파 눌려서. 집에서도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양파를 좀 눌려서. 아니 그 짬뽕 라면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넣는 기름 같은 거 불맛 그게 이제 막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거 없이도
들기름에서 나. 식용유. 국물 엄청 세다. 아 잠깐만. 아유. 어디 가세요, 형? 라면 덥지 않은 그릇이었어. 너무 푸짐해요. 너무 푸짐해. 짬뽕이 짬뽕. 너무 푸짐하다. 정말 딱 손님 만져도 그냥 라면으로 좀 약간 손님들 모시실 때 꽉 채운 라면. 푸짐한. 야 이거 무슨 라면이야겠다, 그죠? 모르고 그랬어. 그러니까 라면의 변신이 어마어마하네요. 라면은 사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변하죠. 그리고 급할 때 라면을 드시더라도 이왕이면 재밌고 맛있게. 재밌고 맛있게. 이거 배웠다고 또 라면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급할 때 재밌고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순한 거는 자 달걀을 깨서 이렇게 섞어서. 마지막에. 요거는 저희가